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캡사이신 채널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 실록에까지 기록될 정도로 미인이었다는 여인, 어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외모 묘사를 잘 하지 않은 실록에서도 아름답게 기록된 여인은 딱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이 그 유명한 장희빈이고, 나머지 한 명이 어리입니다. 어리는 곽선이라는 자의 첩으로 화주에 살고 있었는데, 한양에 소문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리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태종의 아들 양녕대군은 어리의 얼굴이 궁금해졌고 그녀가 얼마나 예쁜지 얼굴이나만 보자고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어리는 이미 자신이 인자가 있는 몸이라고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색에 눈이 멀었던 양녕대군은 그녀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리가 한양에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은 양녕대군은 어리에게 비단 주머니를 보내고 다음날 직접 그녀의 얼굴을 보러 찾아갑니다. 어리는 그의 의도를 알고 일부러 거짓꿀과 같은 더러운 모습을 하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는 티가 나는 법. 녹두가루가 머리에 묻고 세수도 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도 양녕대군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양녕대군은 곧바로 그녀를 궁으로 데려가 동침했습니다. 매일같이 정을 통하고 결국 어리는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아버지 태종 이방원의 귀에 들어갑니다. 태종은 다른 사람의 첩을 빼앗은 양녕대군을 크게 혼내고 궁 밖으로 쫓아냅니다. 뻔뻔한 양녕대군은 어리를 장문어른 집에서 아내와 함께 셋이서 살게 합니다. 하지만 더러운 소문은 막을 수 없죠. 결국 그 소문을 들은 태종이 또 분노해서 양녕대군을 부르고 유배시켜버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태종은 첫째 아들이었던 양녕대군이 왕이 될 제목이 못 된다고 생각했고, 셋째인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셋째였던 세종대왕이 왕이 된 계기가 바로 어리와 관련한 첫째 양녕대군의 추문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 셈이죠. 어리는 양녕대군을 따라 유배를 가서 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녕대군이 여자와 술에 또 정신이 팔려서 며칠간 행방불명됩니다. 이튿날 집안의 어른들이 어리를 붙들고 크게 혼냅니다. 어리가 집을 들어온 이후 모든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에 상처를 받은 어리는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양녕대군은 며칠 뒤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집에 왔지만 이미 어리는 죽은 후였습니다. 어리는 단지 용모가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리와의 성 스캔들 덕분에 첫째인 양녕대군이 왕이 되지 않았고 셋째인 충녕대군, 즉 세종이 왕이 되었다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삶이란 이토록 알수 없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장님들. 캡사이신 채널이었습니다.